자, 그러면 오늘 아침 점검해야 될 미국 상황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점검을 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잘 지내셨죠? 예, 네, 주말 잘 보내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죠. 이런 시장들,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탁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증권회사 지점이나 영업부 이런데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지금? 뭐 나쁘진 않지만 시장이 좀 안정됐으니까 네. 불안한 시장보다는 괜찮죠. 그렇지만 뭐 요즘에 여러분들 다 그 고민하시겠지만 시장만 올라가고 특히 삼성전자가 은행주가 올라가는 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하거든요. 네. 좀 썰렁하죠 지금. 예, 그래서 재미없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주가는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 예. 뭐 환호성이 나오거나 와, 내가 한 잔 살게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종종 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지난 밤 사이 뭐 미국 시장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예, 뭐 어제 제가 뭐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설명 못 드렸으니까 일단 한번 점검해 보면요. 네. 11월 첫째 주에 급등을 했죠. 이건 바이든 당선 내용과 함께 시총상위 성장주가 급등을 했고요. 네. 둘째 주에는 백신 상용화 기대로 인해서 코로나 피해주, 가치주가 급등을 했고 이번 주가 이제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소 좀 뒤를 돌아보는 그런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시장이 어제 하락을 소폭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나스닥이 0.21%, 예. 다과 0.56%, S&P 500이 0.48% 하락을 했으니까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뭐 소폭 하락을 했다. 그래서 차익실현 매물이 약간 나왔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뉴스 중에 가장 큰 뉴스 두 가지를 좀 보면은 하나는 테슬라가 S&P에 편입된다는 것 때문에 어제 8.2%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걸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테슬라 종목 굉장히 많이 제일 많죠 거의. 네, 그래서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뉴스였고요. 크리스마스 네. 선물 받았다고 어제 난리 났던데. 예, 그렇습니다. 테슬라 주주들 크리스마스 선물 개 탔다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3위까지 갔다, 뭐 세계 부호 중에 3위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시장이 미래 차, 미래 산업으로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냥 방증하는 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모건스틸에서 2021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중 내용 중에 그냥 키워드만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현금 줄여라, 국채 매도해라, 그리고 주식을 사라, 그리고 회사채를 매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달러는 약 4% 정도 더 떨어질 거다. 인덱스가 떨어질 거다라고. 4%? 예, 4%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은 약 8%에서 10% 정도 오를 것이다. 그리고 금 가격은 1825달러 정도. 네. 그러니까 온스당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질 거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약 1.45% 정도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 네. 나왔거든요.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동안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 뭐 이런 거죠. 시장이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국채 발행에서 경기 부양책 쓸 거니 국채 수익률은 올라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팔아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경기는 회복될 것이니 주식과 회사채를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머징 국가의 통화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시장에 원화가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가치 원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이 우호적이다. 뭐 그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딱 합니다. 종합해서 한 종목 딱 꼽으라면 삼성전자 이런 거 보이네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좋은 거고 일본보다 예. 주식 좋은 거고. 예, 그렇죠? 예. 예, 원달러 환율 더 떨어지니까 뭐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 좋은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 뭐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 올라가는 이유가 있었네. 저평가이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시는 거는 지금 먼저 질문을 주셨지만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 왜 안 올라가? 나 지금 가치주로 옮겨야 돼? 아니면 성장주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질문을 제일 가장 많이 받고 여러분들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내년도에 보고서가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이제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대선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장 상승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상승에 대해 기대를 갖고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이러스 확산이 되고 있고요. 부양책 합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얘기가 없는 거지,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면은 4분기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2021년도 내년도 경기 부양책이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더블 딥 얘기를 또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가 생각보다 느리게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이제 시장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주가 급등을 하고 성장주도 다소 주춤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 변동성이 점차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차가 그 서로 그러니까 가치주하고 성장주하고 극명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움직이는 것이 그 폭이 점차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황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지금 시장이 위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이견이 없다 제가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기대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현실 투자에서는 사실 이제 시장보다는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만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섹터에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느냐, 여기에 지금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황을 볼 때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도 내가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을 가지고 거래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까, 모두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떤 섹터가 좋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언택트라고 표현하고 컨택트라고 표현하는데, 코로나19의 수혜주를 언택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말이 기니까 언택트라고 하겠습니다. 피해주를 네. 컨택트라고 하고, 이게 지금 서로 나눠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성장주와 가치주가 나눠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가 나눠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바이오는 여기 어디에 들어갈까요? 언택트이고 성장주이고 경기 방어주이거든요. 바이오 쪽에는. 네. 네, 그렇게 보고,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보고요. 소위 산업재나 소재는 컨택트이고 가치주이고 경기 민감주의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구분의 모호한 지점에 있는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소위 언택트가 오르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성장주가 오르고, 어떨 때는 가치주가 오르고 이런단 말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이 지금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가치나 성장보다는 코비드19 수혜만 받는, 수혜 성향이 강한 섹터 있습니다. 네. 코비드19 때문에 오른 섹터, 그 테마죠. 네. 이쪽은 점차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를 보유한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더 가속화된 섹터. 이거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속도가 붙어버린 거. 예, 예. 이게 4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가지고 있는 섹터의 종목들은 비중 유지 계속 하시고, 만약에 가치주가 가치주 때 상승하면서 이들이 좀 하락을 한다면 저는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장주면 그냥 보유하고 있고, 예. 가치주면 조금 더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표현을 안 드렸고요. 죄송한데. 예. 집중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잖아. 내가 두 가지니까 정리해드릴게요. 예. 이 주식이 올랐어요. 예.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테마가 형성돼서 수혜를 받은 예. 주가적인 측면에서 예. 실적이나 이런 거 수반되지 예. 않는데 그냥 컨셉이 맞는 주식은 걔는 지금 비중 좀 줄이고. 예. 대신 예. 언택주라고 분류되어 있는데 네. 원래 잘 나가고 있었어. 예. 대세였어. 근데 예. 네. 이것 때문에 가속도 확 내가 입에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네. 회사들 그런 것들은 비중 축소하지 말라 예.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기술도 있고 잘 예. 괜찮을 친구인데 가속도가 붙은 친구들 있잖아요. 예, 네. 그 친구들 가운데도 성장주가 있고 가치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성장 그런 건 대부분 성장주죠. 성장주 다 성장이에요. 예,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가장 궁금하시 모두 다 궁금해하는 얘기를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코로나19 수혜주만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피해주를 얘기할 거거든요. 가치주를. 지금 성장주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주가 있어요.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이쪽 여기에 있는데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경기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 회복이 느리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기대감에 오르지만 실제로 내년도에 경기 회복이나 그 섹터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는 섹터인데 그냥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쪽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번에 그 기대감에서 오르는 쪽에 잘 팔고 비중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가치주인데 그냥 기대감에서 오르는 쪽. 제가 근데 그쪽이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쁘거든요. 저 안 좋은 쪽은. 좋은 쪽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가치주인데 실제로 내년도에 실적이 확 좋아지는 경기가 확 좋아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섹터이냐. 네. 그것이 아닌데 그냥 올라오는 섹터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싸다는. 예? 단지 싸다는 이유.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기대감과 네,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로 네. 그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또 좀 축소해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피해주예요. 소위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그쪽에 있지만 가치주이지만 경기 회복이 내년에 된다라는 느리지만 실제로 경기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섹터가 있어요. 이런 쪽은 얘기 말씀을 드리면 산업재, 소재, 운송, 지금 조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쪽은 실제로 수혜를 받거든요. 이런 쪽은 점차로 비중 확대해서 홀딩해야 된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쪽에서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보고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거를 성장주, 가치주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성장주, 가치주로 구분하는 것도 좀 잘못된 구분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장주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래의 가치, 미래의 이익 가치를 가지고 성장주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요. 네.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언택트, 그러니까 성장주하고 지금 가치주를 구분하면서 코로나19하고 연결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경기 관련주이면서 소위 가치주이면서 성장 섹터에 있는 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도체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까? 수혜를 봤습니까? 수혜 쪽에 가깝지 않아요? 이들은 이번에 실적이 좋았죠. 그런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수혜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럼 반대로 코로나19가 우리가 이제 진압이 되고 경기가 좋아져요. 그러면 반도체는 피해를 보나요? 이번에 수혜였으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민감주예요, 반도체는. 그래서 IT하고 4차 산업에 있고 소위 그 ESG라고 하는 쪽에 있는 환경이나 이쪽에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 섹터는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이면서도 경기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각광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더불어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다시 한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내년도에도 네. 이쪽이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른바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언택기죠. 예. 거기다가 성장주죠. 예. 요 경우는 더 추가 매입이에요? 아니면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있구나. 아니,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 그냥 큰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네. 인터넷주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 있죠. 네. 이번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이번 그 언택트주에 좀 들어가면서 수혜를 코로나19의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코로나19가 아닌 경우면 그러면은 이들이 성장을 하지 못했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네. 4차 좀 산업 가속시켰다는 예, 거죠. 가속시킨 거죠. 근데 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하락하면 더 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성장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올라온 일종의 테마처럼 그냥 올라온 섹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쪽은 좀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게 어떤가. 바이오 뭐 이쪽인가요? 예? 대체로? 바이오도 성장에 있지만 코로나19에 집중된 바이오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개별 종목들 보면요. 코로나19 치료제, 뭐 백신 관련 뭐 이러면서 올라오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려오겠죠. 그 바람이 말이죠, 바람. 에? 바람이 불면은 쓸려가게 돼 있어요, 바람. 네. 바람이 불면은 쓸려가게 돼 있고, 근데 이 바람이, 저 훈풍이 불면은, 네. 우리 기대는 그런 거라고. 아, 따뜻하고 좋다. 아, 콧바람도. 근데 그 바람은 항상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네. 삭풍이 되죠. 에? 에? 그래서 바람 타는 종목들, 에? 에, 훈풍이 삭풍으로 바뀔 때, 옳죠. 이렇게 되는 바람 없이 네. 재미는 둔둔하시더니 이렇게
개그감이 더 늦은 것 같아요. 아니 개그가 아니라 나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개그라고 그래요? 아니 그 예를 들면 그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어하는 5G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G도 성장주지 않습니까? 대세지 않습니까? 사실. 네.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섹터고 네. 뭐 전기차도 수소차도 그렇고 우리 지금 성장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장 섹터인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주죠. 피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고 교역이 더 활발해지고 이러면 수혜가 되겠죠. 그렇겠죠. 그럼 5G는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럼 더불어서 지금 아까 바람 얘기하셔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5G 말씀하셨는데요. 5G가 급등할 때 작년에 급등을 했어요. 네. 급등할 때 내가 샀어요. 근데 고점에 물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흔히 이걸 농담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럼 6G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6G. 아직 5G도 지금 10%도 안 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그렇게 한다 네. 표현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 더 극단적으로 말씀 드려볼게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테마가 막 형성됐을 때 거기에 사가지고 고점에 물렸어요. 그러면 다음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유행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 사람이 그게 제일 그럴 때가 제일 마음 아픈 거 있지. 솔직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좋은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안 좋은 거지. 그러면서 자기 포지션 생각하면 그거 안 오나? 이런 생각할 때 진짜 주식 투자자로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에 몇 년 됐는데요. 조류독감 때문에 조류독감 주식에 물린 사람이 한강변에서 비둘기에 독극물 해가지고 비둘기를 아, 진짜요? 네, 실제로 뉴스 참 찾아보시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비둘기에 네. 뭐 이렇게 묻혀갖고 예, 네, 그런 왜 그런 일을 벌였냐 그랬더니 조류독감 주식 사가지고 물려서 그랬다. 아니, 이게 기사가 진짜 그런 정도로 절박한 분들은 전화 주세요. 아. 저희한테 제가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네. 시장은 매년 이슈에 의해서 테마가 형성되고 스타 종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제약바이오가 10배 이상 갔습니다. 네. 2017년도에는 뭐가 갔죠? 반도체 IT 반도체가 10배 갔어요. 그 당시에요. 2018년도에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하락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남북경협주가 10배씩 갔어요. 남북경협주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19년도에 작년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5G가 10배를 간 종목들이 발생을 했어요. 올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들이 10배 간 종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매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시장과 상관없이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그러면 2021년 내년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가르쳐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알면은 뭐 정말 큰 돈을 벌겠죠. 근데 그 지금 아까 바람 얘기하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은 항상 그런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바람을 분명히 우리가 타야 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흐름이 있냐면요. IT가 급등한 시기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양시장이 전부 다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급등한 시기에는 코스피는 약했고요. 코스닥만 강세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 섹터에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시장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견인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년도에 만약에 IT 섹터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섹터가 시장을 견인할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을 위쪽으로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이 다시 또 10배가 나는 게 나올 것이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 항상 기존의 것에서 나오지 않고요. 새로운 것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성장 섹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성장 섹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올해 뭐 이슈가 됐던 게 BBIG가 있었고 또 환경이 있었고 ESG가 있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우리는 종목을 좀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뭐 가령 이런 것도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반대차나 아니면 전기차, 수소차, 플라잉카, 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 물론 지금 실적이 안 좋아요. 그렇지만 공부하는 같이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형편없습니다. 주가도 그렇고. 아, 이게 PBR 0.2? 예, 예. 정말 뭐, 낮은 주가들이 굉장히 예. 많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얼마큼 실적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에 엮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좀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바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제약? 아니 그런 얘기 다 어떤 뭐 폭력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특정 섹터나 뭐 종목이니까 그냥 일시적인 바람은 이렇게 변화한다. 아 그런 측면이지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 오늘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가덕도 뭐 신공항 있잖아요.
내 박병창 부장님 설명하면서 예를 들어 야 이번에 가덕도가 된다더라 해서 관련주들 떴거든. 에? 거기 땅 갖고 있는데 네. 들어가요. 그래도 한 4년 반 있다가 밀양이란다. 예를 들면 네. 그럼 또 가덕도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그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네. 제가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전기차만 보더라도 테슬라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우리나라도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기차 많이 보이죠 이제 길에서 이제 많이 상용화됐고 이건 대세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심지어 이제 그 내연기관이 있는 그 석탄 그 휘발유 차는 이제 없앨 거다라까지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계속 성장 섹터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우리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사실 드리는 겁니다. 풍국 주정 또 풍산 이런 데 주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풍자. 풍자. 풍자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신풍 재지 이런 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뭐 남은 거 아니?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주식이 요즘에 성장주나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못 오르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매매하는 방법 하나만 또 한번 매매하는 방법 아, 네, 좋습니다.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라고 하면 종목을 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목을 분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밥의 전략도 얘기하고 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가치주도 좀 담고 성장주도 네. 갖고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어느 한쪽만 상승을 하고요. 네.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종목의 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그냥 분산한다고 해서 그 분산 효과가 물론 뭐 손실도 좀 덜 보고 오를 때 좀 덜 먹고 하는 거지만 분산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네. 정확한 분산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장의 그 스페이스에 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채권, 뭐 금 이렇게 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얘기 좀 빗나갔는데요. 그게 아니고 시간을 분산한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을 분산해라. 그래서 우리 그 전시 펀드를 예전에 우리 저희가 많이 할 때 팔 때 코스트 에버리지 이펙트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시간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싶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12%를 급등을 했어요. 사속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나 기다려봐야지. 기다려보면은 기다리는 종목은 그냥 올라가 버리고 또 내려가서 샀더니 또 내가 물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삼성전자를 내가 1,000만 원어치를 살 텐데 내년 1년 동안 나눠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 1년 동안 한 10만 원어치면 계속 산다. 떨어지면 사고 또 분위기 타면 사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샀다. 네. 그러면 우리 이평선이라는 게 5일 이동평선보다 21일 이동평선이 완만하고 스무스하고 그다음에 60일 때 스무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전반적으로 맞아요. 내가 평탄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이 종목을 1년 동안 그 어떤 종목이든지 대부분의 종목이 사면은 1년 안에 내가 가지고 샀던 평균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가격권이 형성이 됩니다. 종목별로 다 형성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진짜 맞는 마음도 굉장히 편하고 진짜 맞는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그래서 종목을 살 때 종목 네. 살 때 그냥 너무 빨리 사지 마시고요. 정말 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시간을 나눠 사는 이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박병창 부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 맞는 말. 제가 진짜 체험자거든요. 제가 20여 년 동안 주식 투자 제일 많이 수익 난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아직도 내가 그거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면은 좋은 종목인 거 내가 확인했어요. 근데 거래도 안 되고 막 수급에서 빠져. 그래서 제가 그 증권회사 직원한테 야 요거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 3% 이상 빠지면은 야 하루에 얼마씩 무조건 사라.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원판이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말을 해놨잖아. 네. 오늘도야? 오늘 그런 일이 많이 발생. 근데 그렇게 진짜 네. 6개월 내지 1년 동안 샀거든요. 네. 아, 그 종목의 최종 수익률이 제일 좋더라고. 그리고 편안한 투자가 되고. 굉장히 편해집니다. 네. 근데 실제로 실행을 잘 못하시는데 한번 네. 고민 좀 해보십시오. 네. 그거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오케이. 예수금이 네. 그렇게 있는 꼴을 잘 못 보는 분들이 있어서. 아, 진짜 분산하셔야 돼요. 네. 시간을 분산하라 네. 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박병창 부장님의 팁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